안녕하세요.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인프피 라디오 씨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츠기 삼국지 시리즈를 계속 하겠는데요. 삼국지에 대해서 얻어가는 시간, 레츠기 삼국지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적벽대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도와 함께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적벽대전의 결과 기억하시죠? 첫 번째가 조조는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 위촉오의 천하 3분지계가 드디어 떠오르는 그런 발판이 된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삼국지 소설에서는 그 뒤에 적벽대전이 끝난 이후에 제갈량이 제갈량과 주유가 계략을 펼치면서 서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정말 흥미진진하게 재밌게 특히 촉바로서는 정말 재밌는 파트이죠. 이 부분이 그런 묘사를 소설에서는 하고 있는데요. 정사에서는 그렇게 뭐 형주공방전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 적벽대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오늘 해드릴 건데요. 이미지를 보시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형주가 보이시죠? 이 형주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미지를 보면 자, 위에 조조가 적벽을 치죠. 근데 패배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형주가 굉장히 요충지란 말이죠. 바로 낙양과 장안이 있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중원을 차지한 자가 이긴다 이런 말을 해드렸는데요. 이 낙양과 장안이 있는 그 중원을 바로 다이렉트로 갈수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형주였습니다. 형주가 중국 본토의 중앙에 위치해 있거든요. 양쯔강 남하에 굉장히 호수와 강이 많은 평야 지대입니다. 형주의 영토가요. 우리나라 한반도 크기만한 그런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중국의 중앙에 위치하면서 교통이 굉장히 발달했었죠. 평야니까 차가 뭐 수레나 이런 게 다니기가 좋았겠죠. 길을 만들기도 쉬웠을 거고요. 그러면서 교통의 요충지였는데요. 교통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이 발달하죠. 중개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럼 무역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상업이 발달하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기 편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죠. 넓은 평야만큼 인구도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주가 굉장히 위촉오 모두에게 중요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조도 이 형주를 먹으려고 바로 오죠. 원소를 치고. 그러면서 이제 뺏었는데 적벽대전에 패함으로써 남형주를 남쪽에 있던 형주 지역 영토를 다 뺏기고요. 북형주에 있던 강릉과 양양 조인과 악진을 남기고서 쓸쓸하게 되돌아갔습니다. 그럼 송권에게는 형주가 아버지인 송견이 전사를 한 곳이죠. 그래서 굉장히 약간 아버지가 있던 아버지가 죽은 곳 이러면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강동으로서는 강동이 오나라가 이제 한쪽으로 남쪽으로 쳐져 있잖아요. 중앙에 진출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이 형주를 얻으면 중원 진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송권에게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럼 유비는 어땠냐? 유비는 익주 형주를 얻음으로써 중원 진출을 하려고 했던 제갈량의 천하 3분지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중원 진출의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형주가 유비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주를 두고 유비와 송권이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주유는 적벽대전에서 이겼기 때문에 바로 북형주로 갑니다. 이 북쪽에 있는 형주를 먹어야지 중원을 갈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강릉 조인이 있던 그 강릉으로 향해서 갑니다. 군사들을 이끌고요. 그래서 그런데 1년 만에, 그러니까 조인과 악진이
고군분투를 하면서 형주를, 북형주를 뺏기면 안 된다는 그런 일념하에 고군분투를 하고 강릉에서 싸웁니다. 주유도 그런 와중에 화살에 맞게 되죠. 그러면서 1년 만에 겨우겨우 강릉을 입성을 하게 되는데요. 강릉에 입성하자마자 이제 북형주를 탈취를 했으니까 남형주를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근데 바로 제갈량이 그 남형주의 사군을 다 먹었던 겁니다. 형주의 남군이었던 사군을 다 먹었죠. 그래서 이제 주유로서는 정말 빡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적벽대전에서 죽을 장수들을 이끌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화공하면서 겨우겨우 이겨가지고 또 1년 만에 강릉을 겨우겨우 이겨서 이제 우리는 형주 우리 거네 하고 들어왔는데 그 밑에 있던 지역을 제갈량과 유비가 먹었다는 거죠. 주유로서는 정말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냐면 소설에서는 노숙과 제갈량이 협상을 잘 해가지고 형주를 뭐 빌려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넘긴다 뭐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송권이 노숙이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송권의 지지가 있었죠. 사실 이때의 주유의 위치는 어땠냐면요, 거의 우리나라의 이순신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조조가 원소도 먹고 북쪽에 있던 지역을 다 먹고 왔던 거죠. 그런데 적벽대전에서 주유는 주전론을 펼칩니다. 싸워야 된다고 했죠. 근데 송권은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면서 우유부단하게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적벽대전에서 오해 명운이 달린 그 적벽대전에서 주유가 멋지게 성공을 해가지고 적벽대전을 대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송권의 입장에서는 26세 송권, 주유는 한 36 요정도 됐었는데 주유 입장에서는 송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송권이 왕인데요. 왕이 제일 위험을 느끼는 게 신하가 자기보다 뛰어났을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선조도 이순신을 굉장히 경계를 했죠. 왜냐하면 자기는 임진왜란이 발발하자마자 도망갔단 말이죠. 근데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 명량 대첩, 노량 대첩까지 다 이기면서 승승장구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해가지고 고려를 조선으로 먹었던 것처럼 이순신도 마음만 먹으면 그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씨잖아요. 같은 이씨. 그러니까 선조를 제끼고 왕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선조가 굉장히 그래서 이순신을 굉장히 경계를 했죠. 그런 것처럼 송권도 그런 겁니다. 주유가 대장군으로서 대도독으로 굉장히 인기를 얻고 대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송권은 아무것도 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냥 그 칼만 내주고 병부만 내주고 앉아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송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주유가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송권의 어떤 그런 위기의식 그리고 경쟁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송권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비를 올려주는 거죠. 올려치기 해준 거죠. 유비에게 자기 여동생을 주면서 유비와 사돈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갈량이 얘기했던 형주 남군 사군을 노숙의 입을 통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도 주고 여자도 주고 사실 송권에게는 굉장히 믿지는 그런 장사였지만 주유가 있으니까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유비를 같은 동맹으로 뒤에 두려고 한 거죠. 혼인관계를 통해서요. 사실 제가 느꼈을 때 그 남군 사군은 약간 지참금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송권이 그냥 순순히 땅 빌려줄게. 우리 사위인데. 사위? 천압? 천암 맞죠? 갑자기 얘기하려니까 천암이니까 땅도 주고 여동생도 주고 한 거죠. 아무튼 이런 심리로 그런 심리 사람의 심리로
유비는 걷어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어떤 계략과 책략과 기지로 그 사군을 얻는 걸로 그렇게 나오죠.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 와중에 이 유비가 215년에 익주를 차지를 했습니다. 208년에 적벽대전이 있었고요. 209년에 주유가 북평주 양양 강릉을 얻었는데 그 뒤에 거의 6년 만에 익주를 차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유비는 적벽대전 때만 해도 땅도 없었단 말이죠. 땅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랬는데 거의 6년 만에 익주와 형주라는 거의 땅 대부분을 차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권 입장에서는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익주를 차지했으니까 우리한테 다시 주라 형주를, 형주 우리한테 줘 이러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유비는 안 되죠. 왜냐면 형주가 있어야지 중원으로 진출을 하니까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위가 가만히 있었냐고요? 아니죠. 위도 너무 배가 아픈 겁니다. 유비가 진짜 땅도 없고 절도 없었는데 갑자기 제갈량을 얻으면서 입주를 차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조 입장에서는 이제 배가 아파서 한중을 칩니다. 이 한중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익주의 바로 위에 있었는데 그 한중을 만약에 조조가 먹게 되면 바로 국경에 자기의 이제 익주를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비 입장에서도 한중을 빨리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력의 대부분을 직접 한중으로 가서 유비가 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유비와 조조가 한중에서 맞붙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어떻게 되냐면 지금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 와중에 관우가 양양을 번성을 치게 됩니다. 북평주를 어떻게 되나 번성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219년에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한중을 조조가 쳤는데 지게 됩니다. 요거는 한중 공방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제 약간 스포를 하면 조조가 한중 공방전에서 지게 되면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219년에 한중 왕이 되거든요. 유비가. 그러니까 정말 10년 만에 적벽대전이 있었던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유비는 어떻게 되냐면 익주를 얻고 형주의 남사군을 얻었고 거기다 한중까지 얻으면서 한중 왕으로 되거든요. 굉장히 이제 강대해졌죠. 유비가. 그러니까 이제 이 또 위로서는 정말 또 너무 억울한 거죠. 아니 그때 적벽에서 내가 형주도 먹고 적벽을 이겼으면 유비는 없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조조의 최대 라이벌이 유비였습니다. 그래서 유비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양양에 있던 양양에 그 우군과 당덕을 보내서 치게끔 합니다. 관우를. 그 양양에 관우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관우가 먼저 요격을 합니다. 먼저 선수를 친 거죠. 조조가 북쪽에서 우군과 당덕을 보내갖고 치라고 명령을 하니까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싸우게 됩니다. 위랑. 그러면 지금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적벽대전에서 패배한 조조가 한중을 치고 그 와중에 한중을 이긴 유비가 한중 공방전에서 이긴 유비가 한중 왕이 되면서 또 그걸 배합한 조조가 우군과 방덕을 보내서 관우를 치게 한 거죠. 형주에 있던 양양에 있던. 그러면서 관우가 미리 선제 공격 요격을 나가면서 이렇게 맞서 싸우게 되는데 그 뒤통수를 손권이 칩니다. 관우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여몽을 시켜가지고 여몽과 육손을 시켜서 관우가 지배하고 있던 그 남쪽에 있던 삼군을 획득을 합니다. 남군, 영릉, 무릉 삼군을 획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관우는 지금 양양으로 요격을 나가 그래서 자기의 근거지를
뒤에 후방을 잃었기 때문에 퇴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각을 하면서 사실 이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상룡을 지나서 그 다음에 유비가 있던 한종으로 퇴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이 상룡에 있던 맹달과 유봉이 관우의 구원을 도와달라는 구원을 요청을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우는 맥성에 고립을 하게 되는 거죠. 삼국지 게임을 하거나 소설을 읽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무도 관우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관우가 이런 점에서 관우가 약간 인덕이 없지 않았나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뭐 인덕도 인덕이겠지만 그 당시에 관우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었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관우가 양양을 요격을 했을 때 조조가 굉장히 놀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도를 보면 양양 바로 위에 허도가 있습니다. 허창. 요게 폐하가 있던 그리고 자기 조조가 있던 그 도시였죠. 허도였죠. 위나라에 허창을 옮길까 이러면서 수도를 옮길까 할 정도로 관우의 공격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양양 털리면 바로 허창이니까 조조로서는 겁이 났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퇴각시킬까 이런 와중에 손권이 뒤통수를 치면서 관우를 퇴각을 시키죠. 그러니까 위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꿈먹고 알먹고 이러고 이랬던 겁니다. 근데 이제 손권으로서도 굉장히 할 말이 많아요. 이 관우가 양양을 치러 가면서 그 육손이 가지고 있던 군량을 뺏어가지고 치러 갔던 거죠. 군량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이제 졸지에 땅도 뺏겼는데 군량도 뺏겼단 말이죠. 밥을 뺏기면 사실 사람이 빡칩니다. 그래서 군량까지 뺏기니까 이제 손권이 딱 돌아가지고 뭔가 육손을 시켜가지고 뒤통수를 치면서 관우의 그 관우가 지배하고 있던 나머지를 후방을 치면서 관우를 결국엔 맥성에 고립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손권이 항복을 권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관우 입장에서는 형주 그 커다란 지역을 거의 뭐 입주와 마찬가지로 넓은 그런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관우가 손권의 그런 항복을 받기에는 너무나 이제 항복을 하기에는 너무나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존심도 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위나라에 어제까지만 해도 싸웠던 위나라에 또 항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고립된 관우는 치열한 전투 끝에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지면서 맥성을 버리고 달아났지만 매복해 있던 그 오나라의 반장 뭐 이런 장수들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참수형 목이 잘리는 그렇게 되는데 이 손권이 정말 그 6년 7년 동안에 그 형주 내놔라 안 내놔라 뭐 이런 식으로 징징댔던 그런 원한을 갚기라도 하려는 듯이 조조에게 그 목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손권의 입장은 조조가 시켜서 했다 나는 모른다 이런 스탠스를 취한 것이죠. 정치적으로요.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이것을 읽었을 때 굉장히 손권이 악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도 목과 이런 몸은 그 당시 뭐 유교적인 입장이라면 몸을 신체 발부인데 몸을 목이라도 온전히 해서 유비한테 보내주지는 못할 망정 목을 잘라가지고 조조한테 보냈단 말이죠. 이건 다 조조가 한 짓이야 이러면서 조조가 시킨 짓이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실 유비는 더 빡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고요. 좀 심하죠. 몸은 형주 있고 목은 허창으로 조조한테 보냈단 말이죠. 좀 그 부분에서 손권에게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나이도 어린 것이 그랬단 말이죠. 저는 촉파입니다. 그래서 이때 굉장히 저도 화가 났었죠. 유비가 이 사실을 알고 정말 나중에 오나라를 쳐들어가게 되는데 정말 그 심정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조조는 그 관우의 목을 받고 굉장히 슬퍼하면서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러줍니다. 목이 있으니까 몸을 나무로 깎아가지고 목에 맞게끔 나무 몸을 만들어가지고 딱 그것을 붙여가지고 관에 넣어가지고 성당한 장례식을 해주는데요.
이 사실을 유비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슬퍼합니다. 이때 그 소설을 읽은 사람들도 그렇고 정말 눈물이 나는 드라마를 그 삼국지 드라마를 봐도 그렇고 눈물이 나는 그런 장면이죠. 도화원에서 복숭아 그 화원에서 한 달 한 시에 죽자 그런 도원 결의를 했던 이 형제가 한 명이 죽었단 말이죠. 관우가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유비가 정말 너무나 슬퍼하면서 오를 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제갈량이 말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익주를 먹은지도 익주를 차지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요. 거기다가 한중도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차지한지. 그러면 만약에 오를 쳐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위가 또 쳐들어오겠죠. 그러니까 제갈량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면 위만 좋아지는 일이다 이러면서 유비를 말리는데 이때 저도 굉장히 제갈량이 현명하지만 그래도 실망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또 제갈량 입장에서는 대세를 봐야 되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특히 저의 촉바 유비빠의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슬펐던 장면이죠. 제갈량이 이렇게 반대를 하다니 이러면서 제갈량과 조은이 반대하면서 그렇게 되는데 결국엔 유비가 어쨌든 저쨌든 그 관우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 오나라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삼국지의 3대 대전이었던 이릉 대전입니다. 이릉 대전과 한중 공방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형주 공방전으로 인해서 결과가 위는 전화위복을 맞습니다. 적벽대전의 패배를 잊고 군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오나라는 형주 공방전의 6, 7년간의 그런 지리한 싸움, 형주 내나 안 내나 이러면서 싸웠던 그 순간에 주유도 사망하고 노숙도 사망하면서 그 인재들을 잃게 되죠. 그리고 뒤통수, 뒤통수를 치면서 형주를 수복하지만 그 유비와는 원수지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촉의 입장으로서도 관우가 사망하고요. 그리고 장비도 사망하게 되고 관우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사망하게 되는 전력을 거의 잃게 되는 그러니까 유비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전력들을 다 잃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이 형주 공방전의 결과로서요. 그래서 너무나 슬픈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이 형주 공방전의 결과가 첫 번째 천하의 3분지계가 깨졌죠. 적벽대전에서는 거의 이룰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됐었는데 익주를 먹음으로써 거의 이뤘는데 형주를 잃으면서 천하 3분지계가 깨졌고요. 그 다음에 오와 촉의 유비와 송권의 연합이 깨지면서 이릉대전, 이릉대전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삼국지에 이제 이 소설을 읽으면 후반부로 가게 되는 전투인데요. 적벽대전, 관도대전, 이릉대전 이렇게 있었다면 이릉대전을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한중공방전에 대해서도 또 재밌는 스토리가 있으니까요. 그런 얘기들도 다음번에 해드리겠습니다. 관도대전도 다음에 또 해드리고요. 근데 관도대전은 그렇게 저는 촉바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아무튼 그건 짧게 얘기를 해드릴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